본 영상 제작에 지원해주신 노션에서 전하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툴이 평균적으로 10가지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업무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중요 정보들을 찾기 어렵다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시간과 비용 낭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인 기업에서부터 대규모 기업까지 일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성을 최고로 높이는 방법 바로 노션에 있습니다. 이지알로 최고의 앱 노션은 프로젝트 관리, 문서, 지식 베이스, AI를 모두 한 곳에 사용할 수 있어서 일의 효율을 높여주고 더 빠르고 정확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션 프로젝트는 새롭게 AI가 향상되었고 통합적인 프로젝트 관리 방식이 강화되었고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는 커스텀 세팅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팀원들과 프로젝트 지향점을 공유하고 진행 상황 모니터링은 물론 이후 필요한 다음 단계를 AI가 알아서 정리해줍니다. 심플하면서도 예쁘게 디자인된 타임라인은 프로젝트의 흐름을 한 번에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프로젝트 관리, 이제 하나의 워크스페이스 노션에서 지금 바로 시작해보시길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자, 이제 대망의 WWDC 2023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WWDC는 무엇보다 애플이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AR, VR 헤드셋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AR, VR 헤드셋 시장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어서 애플의 AR, VR 또한 별별 일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제품보다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더 집중하는 회사죠. 아이폰이 처음 발표되던 2007년에도 첫 아이폰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돌이켜보면 아이폰은 전 세계 약 10억 명 이상이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고 아이패드, 맥북 디자인을 모태로 하는 제품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티브 잡스가 진행했던 키노트 발표는 이제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하는 최고의 프레임으로 자리 잡아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애플이 하던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WWDC는 애플 성장의 근간이죠. 1989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열리는 WWDC를 통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새로운 기술 그리고 지향점에 대해서 전 세계 개발자, 엔지니어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오면서 모두 함께 만들어온 애플 앱스토어는 작년 1조 달러, 한화 약 1450조 원의 천문학적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실을 맺은 애플이 WWDC 23에서 바라고 있는 콜 투 액션은 너무나 강력해서 설레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WWDC 2023의 태그라인은 Code New Worlds입니다. 여기에는 애플의 심플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은유적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우선 말 그대로 읽었을 때는 Code New World, 새로운 세상을 코딩하자, 새로운 세계를 코딩하자는 상투적인 표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World가 아닌 복수형의 Worlds가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World는 우리가 사는 세계, 세상, 지구촌처럼 하나의 세상을 의미하는 현실적인 하나의 세상을 말하지만 World라는 뜻은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또 다른 세상들이 모여있는 Universe, 우주공간을 말할 때 쓰이거나 서로 다른 가상의 세계들, 즉 Virtual Worlds를 말할 때 쓰입니다. 즉 다시 말해 애플은 전 세계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가상의 세계들을 만들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는 메시지와 더불어 지구상 최고의 기업이라는 것을 넘어 이제 우리는 우주로 간다와 같은 엄청난 이정표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강력한 은유적 표현이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상세계를 연결하기 위한 제품이 필요하겠죠. 기존의 세상을 넘어서 가상세계를 만들자라는 뜻은 AR, VR 헤드셋 출시를 암시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애플 로고도 고글의 반사광이나 사이버틱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가상현실의 시작이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헤드셋 발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애플은 지난 2019년 애플 TV 플러스 발표 당시 헐리우드 감독들과 배우들, 언론 기자들을 행사에 초청했던 전례도 있는데 이번 WWDC 기조연설에는 다수의 VR 저명 인사들이 초청되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지난 3월 애플은 이미 헤드셋 내부 시연 행사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초청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현대식 VR 헤드셋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오큘러스 창립 자인 팔머는 지난 5월 애플 헤드셋은 정말 좋다라고 트윗을 남겨 VR 업계에서는 최고의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플 최신의 M2 칩셋 탑
탑재 초고해상도 4K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몸의 움직임과 얼굴 표정을 추적하기 위한 12개 이상의 카메라가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애플의 AR, VR 헤드셋은 2,500달러에서 3,000달러 정도의 가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 제조 원가가 약 1,50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금액은 중국의 VR 기기 생산 관련 업체들의 통상적인 제조 원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가격입니다. 애플이 이를 높은 가격에 출시하는 이유는 전형적인 탑다운 방식의 시장 형성 전략으로 출시 초기에는 애플의 기술력을 자랑하면서도 비어있는 컨텐츠를 가릴 수 있게 됩니다. 이후 2024년에서 25년 사이 새로운 애플 헤드셋은 중저가로 출시되어 결국 대중화를 목표로 정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초기에는 일부 유저들의 잔치로 보여줄 수 있겠지만 충분한 생태계가 구축되면 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은 또다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마도 WWDC 23에서 가장 먼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그램은 iOS 17입니다. 전 세계 10억 명의 유저가 사용하는 아이폰의 새로운 기능은 언제나 내 폰을 항상 새 폰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데요. 알려진 내용으로는 잠금 화면과 제어 센터가 크게 업데이트될 전망입니다. iOS 17에서는 잠금 해제 없이 애플 뮤직의 실시간 가사를 볼 수 있고 서체와 배경 화면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폰 유저가 일상을 쉽게 기록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새로운 저널링 앱도 애플 헬스의 일환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은 iOS 17에는 스마트 디스플레이 기능도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날씨, 알림, 스케줄 등의 실시간 정보를 표시하는 스마트 홈 디스플레이처럼 충전 시 세로나 가로 모드도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능이 추가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구글의 픽셀과 연동되는 구글 네스트 허브 맥스를 잡기 위한 초석으로 예상됩니다. 앞선 영상에서 애플은 7인치 디스플레이 홈팟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 연동하는 기능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연계해 나가는 전략으로 예상됩니다. 개발자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애플 참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라서 애플은 iOS 17부터 앱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서 개발자들은 애플에 가혹했던 15%에서 30% 수수료를 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iPadOS 17에서는 아쉽지만 2015년에서 7년 사이 출시된 모델들의 지원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아이패드 5세대, 아이패드 프로 1세대, 9.7인치, 12.9인치 세 가지 모델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M1 및 M2 칩셋을 탑재하고 운영되는 최신 기기에 맞추어진 소프트웨어를 구동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iPadOS 17에 포함이 확정된 두 가지 기능에는 첫 번째는 라이브 스피치 기능이 있습니다. 통화 중이거나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쉽게 다른 사람과 사용이 가능한 텍스트 음성 변환 기능으로 자주 사용하는 문장들은 저장해서 사용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퍼스널 보이스 기능입니다. 이는 아이패드에 텍스트 문장을 몇 차례 읽고 저장하면 15분 뒤 합성된 음성이 만들어져 시리의 음성 기능에 본인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글 지원 여부는 아직 불명확합니다. 이외에 스테이지 매니저 외부 모니터 웹캠 지원이 포함될 예정이며 iOS 17과 같이 재설계된 제어센터 위젯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플워치 OS는 애플워치가 소개된 이후에 인터페이스에 대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소개될 워치OS 10은 애플 제공 앱들의 디자인 변경이 예상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아이콘을 기반으로 하는 그리드 방식이 폴더 기능이 포함되어 업데이트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추가로 각각의 앱을 열 필요 없이 날씨, 주식, 스케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위젯 인터페이스도 추가되어 디지털 크라운 버튼을 누르면 위젯 인터페이스가 열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드명 J515의 맥북 에어가 이번 WWDC 23에서 소개될 전망입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M3 칩셋 탑재는 아니고 M2 칩이 탑재될 전망인데요. 조금은 아쉽기도 하지만 현재 M2 칩셋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맥북 프로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작업을 하시는 분이 주로 사용하는 맥북 에어에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맥북 에어는 출시 초기 간편한 휴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11인치와 13인치 두 개의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제 대형 화면을 선호하는 소비자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맥북 에어에도 대화면에 15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WWDC 2023 소식을 정리해보았는데요. 행사일이 한국의 한중일과 겹치기 때문에 직접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언제나 그렇듯 행사 이후에 잘 정리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